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목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아까 보니까 멀리서도 와주셨대. 광주에서 와주신 분들 계신데 어디 이쪽에 앉아 계시나요? 네, 혹시 더 멀리서 오신 분 계신가요? 어디요? 네, 잘 들리진 않지만. 네, 아마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참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가 좀더 많은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진 않겠죠, 당연히. 아마 하나님 너더 많은 헌신을 해라. 예배 빠지지 말고 매일 말씀도 읽고 또 매일 큐티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그런 것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랑하며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사귐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다음 모든 행동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해내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랑하자. 이 사랑의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영원한 산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산 이것이 영원한 산 이것이 영원한 산 참 하나님과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시간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귐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의 품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뻐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 기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노래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참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짐을 내려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과 아이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담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높일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곳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 신실한 바다 같고 은혜 잠이 충만한 다시 한번 저 높음이나 저 높음이나 깊은 곳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 신실한 바다 같고 은혜 잠이 충만하네. 찬양도 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내 정결함 회복됐네. 용서의 강 흘러와 주 긍휼아 보이셨네.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새 날을 내게 주시네. 내 눈은 주 바라보네. 나의 반성, 나의 다 같이 찬양, 찬양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해.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주 이름만 영원히 의지해. 그는 우리의, 그는 우리의 하나님, 그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 주님의 백성.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짓게 찬양 드리세. 선하신 나의 주님, 인자하신 영원에 찬송함으로 짓게 영광 돌리세. 그거 놀라운 주님, 구원하신 선포의 여호와는, 여호와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해.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주 이름만 영원히 높이네. 우리 주님의 백성, 그의 길.
구원하신 선포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선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주님의 은혜 영원 영원해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 드리세 선하신 나의 주님 인자하신 영원해 찬송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리 우리의 힘을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많고 포도향내 없어도 즐거워하리로다 같이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임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놀라우신 그 은혜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신실하신 주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넘쳐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며 나를 향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열정과 구원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찬송을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어린 양 거룩과 공의 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주님과 비교할 수 있고 그 무엇을 주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이름,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수님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굴복시키시거나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초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왕 되신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가지신 분께서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굴복해 하시거나 우리를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 사랑의 초대 앞에 나아가게 하셨소서. 사랑의 앞에 나아가게 하셨소서. 왕 되신 그 주님을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셨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힘과 생명 다하여 오직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힘과 생명 다하여 오직 주님을 따라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
인생에 주 같은 분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힘과 생명 다하여 오직 주님을 따라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유일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흔들리는 연약함과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은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더라도 오직 우리의 고백으로 모든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 사랑과 공의로 구원하신 백성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거룩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비되도록 도우시며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품어내고 그 말씀에 잇대어 삶의 걸음을 걸어갈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린 곳에로다. 아멘. 예, 웰빙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웰빙이란 말이 대두된 게 2000년대 초반이더라고요. 벌써 20년하고도 거의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웰빙은 행복,
삶의 만족,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 등을 뜻하는 말이죠. 갤럽에서 150개국에 50년간 1,500만 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적, 신앙, 문화, 인종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얻기 원하는 요소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자신의 직업을 즐기는가에 대한 직업적 웰빙이 있고요. 그리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견고하고 끈끈한 인간관계의 지표, 사회적 웰빙, 소셜 웰빙이죠. 세 번째,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안정성이 향상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경제적 웰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건강과 에너지에 관한 신체적 웰빙,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얼마큼 연루되어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공동체적 웰빙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월이 흘렀지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안부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웰빙, 예, 모쪼록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모쪼록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그 6월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19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기사가 났었죠. 한 청년이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제지회사에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죽음으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그 청년의 수첩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안에 또박또박 알알이 박혀있는 너무나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이야기들이 전해져서 더 마음을 먹먹하게 했더랬습니다. 직업적 웰빙, 근데 우리 사내 갈등들 있잖아요. 관계의 어려움 가지고 날마다 끙끙대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소식들 듣습니다. 또 근무 조건과 연봉이 맞지 않아서 이직을 고민하게 되고 이번이 몇 번째 이직이 될지 이번에 좀 더 오래 다니게 될지 고민하는 청년들 만나게 됩니다. 또 최근 이런저런 건강적인 이슈 때문에 또 뭐 암을 투병하다가 수술한 또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나이에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이 어느새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허리 뭐 디스크 통증부터 또 여러 가지 질환들로 고민하고 정서적으로 우울감과 또 불안장애 등 여러 가지 장애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단절 사회로 가고 있다고 말하죠. 뭐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 같은 사람은 액체 현대다, liquid modernity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유체로 흘러가는 확실한 솔리드한 게 없는 거예요. 단단한 게 없이 다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현대사회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바우만을 전공했던 우리나라 사회학자 중에 엄기호라는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회가 곁을 잃어버리고 편을 가르고 있다. 편을 가르고 곁을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좀 우울한 자아상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고립의 문제, 단절 사회로 가면서 혼자 좋아요를 누르고 그래서 매끈한 표면, 불안한 실존의 매끄러운 표면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하고 뭔가 내 나름의 취미생활을 하지만 정말로 나의 이야기, 깊은 나의 서사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문득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내 존재감이 어디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문득문득 우울감이 올라오지? 나 왜 이러지? 라는 때가 생기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자신의 내적인 깊은 갈등이 우울감을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정신과를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예, 이제 웰빙은 힐링의 시절을 지나서 직장들에게는 그냥 워라벨로 안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워라벨 좋은 직장, 청소년분들도 이제 방학 돼서 많이 보이는데요. 앞으로 내가 뭐 할지 연봉 높은 거 그리고 워라벨 좋은 거 찾기 위해서 성적이랑 맞춰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정말 이 파이어족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일까요? 자본주의 졸업, 한 30억이면 졸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잘 되어가고 계세요? 예, 30억이 이제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뭐 1억 만들기, 2억 만들기, 3억 만들기, 5억 만들기 뭐 이런 재테크 이런 채널들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제 아는, 제가 양육했던 한 지인이 운영하는 그 경제, 투자 관련된 사이트가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 뭐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영상을 하루에 두세 개씩 막 올려요. 경제 전문가, 투자 전문가 모셔다가 막 인터뷰를 합니다. 30분짜리 금방 몇만에 되고 몇 주 지나니까 금방 몇십만에, 막 100만에 넘어가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 재정 문제에 관심이 많구나. 아까 워라벨 쫙 있었는데 그 웰빙의 종류가 있었는데 경제적 웰빙이 다른 모든 웰빙을 다 포괄하고 뒷받침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의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관하여를 제목입니다. 행복에 관하여 정말 가장 중요한 지표가 경제력, 재정뿐인가? 3년 전 2021년에 한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새 이 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한 릴스들이 몇 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삶의 의미 어디서 찾냐 묻자 점점점 한국인만 이걸 1위로 꼽았다. 예상이 되시죠? 물질 풍요, 건강, 가족 순이었어요. 17개국 대상 삶의 의미 설문 복수 응답에 한국인 62%는 하나만 꼽아. 뭘 꼽았을까요? 예, 물어보라 말하죠. 다른 나라 1위는 뭐라고요? 가족. 17개국 조사를 했는데 14개국 가운데 14개국이 가족을 1위로 뽑았고요. 평균 10명 중 4명, 38%가 가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같은, 그리스 같은 나라는 50%가 넘게 가족을 채택을 했더라고요.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누리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은 뭘 뽑았다고요? 물질적 풍요를 1번으로 가장 삶의 중요한 의미라고 뽑았다고요. 좀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왜? 물질이 제일 중요하지? 돈이 제일 중요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인정합니다. 예, 동의 해줄 수 있어요. 존중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니까요. 내가 자연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도 그렇게 물들어 있는 것인지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일이죠.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아이가 인터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돈이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아주 차분하게 또박또박 대답을 하는 영상이 기억에 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집에 돈이 없으면 엄마 아빠 싸움이 많아지고 마음이 슬퍼지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본 적 있으신가요? 이혼 사유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성격 차이가 뭐 1위를 차지하고요. 그 1위를 뒤따르는 2위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라는 건 서글픕니다. 이혼이 가장 많은 시기가 40대 후반,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대략 나이 계산해 보면 어린아이들, 유치원 초등학생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이혼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양상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4년 올해 여름 캠프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네, 더할 나이 없는 행복이 주제죠. 타이포그래피 너무 예쁘지 않아요? 동의하세요? 타이포그래피 보셨어요? 얼른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하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타이포 일부가 이렇게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반짝거립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잘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 시대, 이 시절을 분별하며 우리 어닝팅 팀이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을까, 이 주제를 설정하고 잘 준비하고 계시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이 팀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기도하는 많은 중보자들, 또 지지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직관적으로 얼른 떠오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총 34장으로 이루어진 신명기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축복 선언이 선포가 32장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 단락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앞서 무려 30여 장의 긴 모세의 설교 또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들, 그런 긴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제 회중에게 마지막으로 그 종합과 적용을 하면서 이 신명기 메시지를 대언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이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경청하겠죠? 주의 깊게 경청했겠죠? 그리고 이 광경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먼저 잠깐 생각해 볼게요. 구약 신학에 있어서도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로기 이후 신명기의 언어와 신학이 미친 영향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신명기의 언약 사상은 소위 신명기 역사서의 그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요.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신명기의 문체와 전체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져서 신명기의 여러 사상과 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복음서뿐 아니라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의 중요한 그 교리서신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직접 신명기를 인용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 우리 여름캠프 주제의 말씀이 마태복음 본문이더라고요. 5장인데 4장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예수님의 시험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물리치셨던 말씀이 다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예, 신명기입니다. 돌이 떡이 되기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몇 장 몇 절일까요? 신명기 8장 3절. 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도 신명기 6장 16절 그리고 6장 13절 모두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응수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셨습니다. 신명기가 기록된 시기는 책 초두에 신명기 1장 3절에 언급하듯이 출애굽 40년 제11번째 달, 그러니까 40년째 해 11월 1일 첫 날에 모세가 전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율법의 말씀이 이미 전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제2세대 그 자녀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서는 듀테로노미움, 즉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진 그 제목의 이름을 붙였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2세대들과 제2의 언약 체결을 하시고자 했던 것일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입니다. 이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이들은 애굽 이야기만 들었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은 애굽일 수 있어요. 말장난이에요. 부모님 고향은 본 적, 예, 좀 웃으시는군요. 좀 분위기가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적은 애굽이나 애굽을 본 적은 없다. 뭐 그렇게 웃으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모래바람과 언덕, 빈 벌판이 고향이에요.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좀 불쌍하죠? 예, 근데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왜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말 좀 잘 듣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죠. 그러나 이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인 거 알아요. 못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떤 상실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이 존재 깊이 응어리져 섞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는 그 놀라움,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대한 감사와 함께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뭔가 불안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가끔씩 훅 치고 올라오는 분노의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는 이 불안과 의심은 자신들의 조부모와 부모 세대에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존재적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파편화된 이야기들로 뭉뚱그려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또 혼재하고 있는 그러한 출애굽 2세대의 자화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온전한 지식이 없기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로부터 들려오던 그 지난날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광야 40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의 구원과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의 잘못을 범했고 반역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모세로부터 들으면서 집단 기억이, 이들의 집단 기억이 새롭게 조정되고 치유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3-4일간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급성장염에 걸렸거든요. 급성장염에 걸리니까 세균성이었는데 고열이 나고요. 약을 먹으면 열은 떨어지는데 식은땀이 나고요. 설사는 계속하죠. 예, 지저분한 얘기는 짧게 끝내겠습니다. 계속 쏟고 땀으로 쏟고 정말 정말 지겨운, 한 50번을 간 것 같아요. 막 거의 뭐 헐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설교 좀 미뤄 할 수도 없고 뭐 책을 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에 바탕색이 될 겸 신명기서를 쭉 들었습니다. 청독이라고 하죠. 어플을 통해서 쭉 듣는데요. 한 장, 1장, 2장, 3장, 4장 쭉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가는 길, 어떤 뭐 학교 가거나 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나 또 직딩 분들, 또 출퇴근 시간, 뭐 지하철이나 운전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1장부터 12장 정도까지를 쭉 한 번에 들었는데요. 어떤 그 묵직한 감동이 있었어요. 약 처방이 제대로 됐죠. 구약 처방. 두 번째 아젠데. 예, 약 처방이 제대로 됐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건 좀 진지해요. 묵직한 영적인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어떤 그 속에, 그 말씀 속에 어떤 메시지가 오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확고하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이 땅의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권모술수와 부정과 부패와 복닥거림이 말도 못하잖아요. 살인과 온갖 더러운 추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사람들은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묵직한, 너무나 견고한 이 세상의 존재 근원을 떠받치시며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향해 운행하고 계신다. 아멘이세요? 예,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자신만만함,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역설은 그분은 놀라운 영광과 그
담대함과 그 안정감으로 우리의 존재 근원을 떠받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두터운 줄기와 뿌리로 떠받치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마치 세콰이아 나무들, 레드우드, 국립공원 가면은 둘레가 30미터래요. 폭이 한 8미터래요. 저기 현수막 폭보다 커요, 나무가. 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서로 엉켜있대요. 그래서 강한 세찬 바람이나 홍수에도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당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자비와 긍휼로 그 고통하는 신음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아파하시는 그 여림, 그 모성애 같은 그 깊은 공감과 경청으로 다가오시는 동시에 온 땅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역사의 주관자, 만군의 주님이시라는 엄연하고 엄위한 그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픈데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로 세상의 타락과 겉모술수와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물질 지상주의 문화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의 우울을 더하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함과 진리, 은혜와 자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선함과 신실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고 진리의 능력이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의 비전입니다.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거짓말과 죄악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인정하며 여전히 그분께 소망을 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자나 재력가나 힘을 가진 존재라도 옛 사도들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아서며 기도하며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26절에 나타난 칭호를 보세요. 여수룬이요 라고 합니다. 여수룬이란 뜻은 하나의 특별한 애칭과도 같은 거예요. 뜻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룬이라는 히브리어를 음역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수룬아 라고 불러줍니다. 여수룬이요 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한 몸에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말이죠. 본문에 앞선 32장 15절에도 이 여수룬이란 말이 쓰이는데요. 이때는 마땅히 의롭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저버리고 그렇게 막 자행자재했던 모습을 풍자적으로 비꼬듯이 말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수룬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축복의 단락에서는 그런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부족함,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며 신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이들의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을 보듬으시고 소망의 샘물이 이들의 영혼 가운데 다시 흐르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는 수치와 두려움에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때론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혼의 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친구처럼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했던 놀라운 인물이죠. 또한 모세는 자신의 유한성, 한계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경계선 가운데 부어지는 겸손한 은혜로 빚어진 소망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했어요. 거절 싫죠? 다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하면 좋겠죠. 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밟기를 원했어요. 직접 자신의 발로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다시 재차 구합니다. 그러나 다시 거절하십니다. 바울도 사탄의 가시, 안질로 추정되는데 사탄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면서 거절하셨지요. 네, 모세 안에 이러한 저항감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의 자리, 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저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제가 여기까지 수고함에 쓰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지라도 저 2세대까지도 하나님 심판하셔도 주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래도 저만은 약속의 땅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모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보다 그 백성을 멸하고자 하셨을 때 그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 저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중보했던 그 모세는 아마 겸허히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선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시죠? 예, 예스, 그래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겠다, 그 사람과 잘 될 것이다, 그 직장 합격할 것이다, 그 대학 합격할 것이야. 응답으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또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란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란다, 아직 아니란다, 유보하거라, wait,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이죠. 또 no, 아니다 하시며 거절하십니다. 네, 어떤 간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나 자신의 유한성과 한계선을 알고 겸허히 인정할 때 그 약함의 영성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아름다움이 반짝이며 채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향한 그 온전한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노라고 하셔도 아멘이세요? 예, 노라는 응답도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아요? 예스, 주시는 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웨이트, 기다려라, 동일하게 아멘. 그리고 노라고 하는 것도 그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분의 응답이 선하다는 것 어렵지만 신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라는 응답도 응답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공평과 정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셨다면 그것이 진리이고 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노도 아멘입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로운 격려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직접 약속의 땅을 밟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의 생이 막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거절을 수용한 그 마음 깊은 신뢰 속에 노구를 이끌고 비스가 산 그 자비로운 관망의 자리에서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눈에 회한과 감사의 눈물이 교차하며 주로 흐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흥 속에서 이 마지막 축복의 선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이세요?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공동체 리더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심겨져 있는 여러분의 팀, 여러분의 어떤 부서, 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의 역할들, 그 안에서 영적 리더십을 깊이 있게 발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한 개의 지평선과 비전의 수평선을 동시에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어주신 그 지경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그 공동체를 향한 그 조직과 그 부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여전히 견지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깊이 분별할 줄 아는 영성을 체득한 리더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이나 가십거리, 판단에 부화내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 리더는 사탄이 흔들 수 없습니다. 영속적으로 흔들 수 없어요. 대적의 참수는 언제나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의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굴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기를 기뻐하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심겨진 공동체에서 자신의 한계 지평선과 비전의 수평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깃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내 존재 깊이 차오르는 행복감, 하나님 안에 누리는 안정감을 맛보아 아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점 본문을 의미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셨지요. 광야 40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입히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평과 불신과 반복되는 반역 속에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내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택정하시고 회막에서 그와 교제하시며 그의 속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기록이 나와요.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세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체득해야 할 정체성과 사명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축복의 메시지에 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목적이었으면 애굽을 능가하는 제국 얼마든지 하나님 만들 수 있지 않았겠어요? 강대국을 만드는 건 하나님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백성 삼으시고 이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시며 모세를 통해 온 율법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목적은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진리, 자비와 긍휼이 흐르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진짜 아멘? 예,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자비와 긍휼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심겨진 곳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비전이라는 것, 아멘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부를 때, 제 기억이 맞다면 민수기에 여러 번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내 백성, 내 군대. 따라해볼까요? 내 백성, 내 군대. 예,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재밌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병원이 아니라, 병원만이 아니라 병영, 캠프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아담 이래 타락한 죄로 물든 이 폭력의 구조와 이 제국의 질서를 전복시키고 공평과 정의, 자비와 긍휼이 흐르는 새로운 통치 질서로 운영되는, 다스려지는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마침내 궁극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약속의 땅, 정복해야 할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김병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참 좋으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IVF 간사를 15년 정도 하시고 다드림교회를 현재 담임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웰빙에 대한 보고서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5년에 이 웰빙에 대한 웰빙 문화의 등장과 향후 전망, 이런 보고서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생략하고, 이게 나온 게 2005년이었는데 2005년 한 5월 4일인가로 그 보고서 날짜 기억이 나요. 근데 한 3개월 뒤, 8월 정도 이 웰빙 문화가 막 퍼지고 확산되던 그런 시기에 이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하시게 됩니다. 셋째 아이를 낳은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신 거죠. 온 가족이 감내해야 했던 그 고통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본질을 씨름하며 투쟁하며 성찰해 오셨죠. 그 이야기를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랑 바람 불어도 괜찮아라는 책에 담아내셨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병년 목사님의 딸이 물었답니다. 아빠, 왜 우리는 가난한데 행복하지?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얘가 이걸 알고 물은 건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너 가난이 뭔지 알아? 응, 돈이 없는 거잖아. 그럼 행복이 뭔지 알아? 응, 마음이 기쁜 거잖아. 그러더랍니다. 김영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서 올해 2월경에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신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목이, 책 제목이 이래요.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제목이 특이하죠? 누가 썼나 했더니 꽤 알려졌던 분이었어요. 청년 목회자연합 0280, 청년 사역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시는 단체죠. 여기 대표로 섬겼던 고직한 선교사님, 그리고 소수민족 자녀들을 위한 놀이학교 플레이그룹을 운영하시는 김정희 사모님 부부가 복음과 상황 이범진 기자와의 그 면담을 통해서 7차례 정도 면담을 했고 비공식 두 번 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쓴 책인데요. 부제가 이래요. 어느 조울증 가족이 정신질환과 동행하는 법인데요. 여러분, 조울증 아시죠? 조증과 우울증, 우울증이 롤러코스터처럼 반복되는 겁니다. 정말 가족들이 많이 힘듭니다.
중2 아들에게 먼저 발병이 되었고 한 7, 8년 지나서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둘째에게도 이것이 발병이 되었는데요. 첫째는 정신병원을 4번을 갔고 둘째는 13번을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두 아이가 입원한 기간 동안에 정말 지옥을 한 50번 정도 다녀온 것 같다라고 술회하셨습니다. 이 책의 목차가 행복에 관하여라는 오늘 주제와 마주올리는 깊은 성찰과 질문 그리고 위로와 평안을 건네낸 것 같아서 이 목차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의 과거,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두려움과 더불어 살아가다. 곁이 되어주는 이가 있는가. 현재를 지켜야 미래가 열린다. 아픔의 연대가 낳는 힘. 지치지 않고 걷는다. 그리고 이 목차들이 떠올리게 하는 그 언어들이 있어서 한번 빚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의 과거 함께 읽고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상처는 그 자체로는 아픔이지만 치유된 상처는 현재를 음미하고 해석하며 행복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표지판이 됩니다. 예, 동의 되세요? 두 번째,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행복입니다. 두려움과 더불어 살아가다. 시작. 행복은 두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 안정감. 그 다음, 곁이 되어주는 이가 있는가. 하나님과 그분을 알고 사귀는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행복의 언덕입니다. 현재를 지켜야 미래가 열린다.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맡겨드릴 때 행복합니다. 아픔의 연대가 낳는 힘.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가 있다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지치지 않고 걷는다. 지칠 때 쉬어갈 수 있는 그늘, 곁을 내어주는 이가 있다면, 내가 그런 이가 되어줄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이 본문 메시지와 함께 마주올려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까 예수 우리 왕이여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제가 묵상했었던 그 묵직함, 그 광활함, 그 깊은 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온 공간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분을 오늘 본문에 포개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경청하시며 작은 소리로 따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우리의 존재 근원을 떠받쳐 주십니다.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진격할 때에 원수를 쫓아내어 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은총의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자손이 안전하게 살며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우리와 같겠습니까? 주님, 당신은 나의 방패시요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의 영광스러운 칼이십니다. 나의 원수가 내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나는 대적의 높은 곳을 짓밟습니다. 아멘. 이 높은 곳이 등으로도 해석이 돼요. 대적의 등을 빡 밟으면서 저리 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불완전함과 죄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거룩과 영광과 쇠하지 않는 그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신실함으로 이끄실 그 주님 안에 나의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자신의 한계의 지평선과 소망의 수평선을 응시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겠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거절을 겸허히 겸손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삶의 제사를 주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듯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친밀하게 부르시며 진정한 행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섭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길 원하셨던 주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그 기쁨과 덕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신이 건네는 거짓된 행복감과 안정감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그 소망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이 되며 우리에게 주는 총을 그 삶을 담대히 걸어갈 힘과 견고한 반석이 됨을 고백합니다. 지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 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못되나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삶으로 다시 한번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을 참으로 복되다.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됨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은 다시 한번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형제님의 삶이 참으로 복됩니다. 자매님의 삶이 참으로 복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나중에 오는 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그 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은 어노인팅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예물을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에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어노인팅 안에 있는 네, 소식들을 전할 테니까요. 네, 잘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요. 네, 어노인팅 네. 예배 캠프 네, 광고입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에도 예배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8월 13일에서 15일 이렇게 3일간 진행되고요. 이번에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네, 장소는 이제 맞은편에 있는 비전센터 이제 본당에서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3일간 저녁 예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어노인팅 예배 캠프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등록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굿즈 광고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캠프를 준비하면서 네, 굿즈를 제작하게 되었어요. 총 5종인데 오버핏 반팔, 키링 5종, 마그넷 3종, 스티커팩, 엽서 12종 이렇게 해가지고 네, 총 5종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버핏 반팔은 제가 지금 입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로고 있고요. 뒤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이트를 입고 있는데 블랙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색상 준비했고 이 반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에서 저희가 프리오더로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오시는 분들 계시면은 네, 뭐 미리 티셔츠를 좀 나는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프리오더로 네, 구매하셔도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굿즈들을 예배 캠프 현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직접 착용해보고 또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둘 예정이니까요. 네, 이 굿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즈는 라지입니다. 네, 라지 사이즈 참고하시라고. 네, 라지입니다. 네, 다음은요. 네, 저희가 이제 캠프를 준비하면서 포스터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나가실 때 네, 포스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노인팅 블로그인데요. 저희 블로그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신 거 몰라요? 네. 네, 저희 그 어노인팅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 많은 좀 이야기들을 네,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번 캠프 주제곡인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송스토리를 네,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방문하셔서 또 같이 또 읽어보시고 네,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8월 목요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8월에는요, 세 번의 예배가 있어요. 8월 15일은 저희가 예배 캠프여서 목요예배가 없고요. 8월 22일은 다섯째 주 목요일이어서요, 저희가 좀 쉬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세 번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날짜 보시고 8월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단체 안내인데요. 오늘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단체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시즌이 되면 이제 방학 시즌이어가지고 이게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 이상 오실 경우 그리고 이제 버스, 대형 버스를 가지고 오실 경우에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대형 버스는 바깥에 두 대 정도만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불편하시지 않게 저희가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네, 연락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로 오실 시에는 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요, 저희가 자리 맡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오시는 대로 앉으시는 게 이렇게 뒤에 오시는 분들이 또 함께 예배할 때 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리 맡기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네, 요 점도 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네, 맞은편 비전센터에 하실 수 있고요. 주차하신 분들은 바로 출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10시 되면 문을 닫아요. 그래서 닫으면은 그 주차장 셔터를 내려요. 그래서 빨리 빼시지 않으면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하신 분들은 바로 출차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홀 안에는 생수 이외에는 저희가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음료를 들고 오셔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두셨는데 음료 들고 오시는 분들은 바깥에 두셨다가 예배 끝나고 다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네, 엄청 쏟아져가지고 네, 지금 나가실 때 아마 계단이 좀 미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히 나가시고 혹시라도 나가시는데 비가 온다. 근데 이제 나는 우산이 있다. 근데 내 옆에 누구를 씌워줄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우산 없으신 분에게 약간 곁을 내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보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찬양인데요.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에 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할 꿈을 꾸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오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날 동안 온전히 소망을 주님께 맞추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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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격려하심, 능력 주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일상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세요.